진짜 여기는 진짜? 진짜 관심 있어요? 네 진짜 멋있어. 근데 너 빠는 거 무서워하잖아. 그건 그런데 이거는 왠지 좀 장난감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느낌이. 에이 다를걸.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거 하고 옛날에 혜리랑 나랑 고기 구워가지고 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. 아 그거 진짜 할 거예요? 진 사람이 고기 냄새 맡으면서 고기 다 굽고 밥이랑 고추랑 밥 먹기. 아니 근데 나 진짜 한 개도 안 타봤단 말. 언니 타봤죠? 난 타봤죠. 나 안 타봤단 말이에요. 그럼... 거의 95% 자신 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그런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. 경주월드 같은 데 많았거든요. 그냥 즐기자. 물론 승부욕도 조금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혜리가 막 뒤에서 나를 잡으려고 엄청 따라오는 거예요. 근데 뭐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나를 엄청 연호를 했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엄마한테 사달라고 딱 해볼까요? 저 꼴등 아니거든요. 아 찍지 마세요. 카트에서 붙을래? 붙어서 응. 카트에서 지는 사람이 응. 그날 저녁에 어차피 놀러 가면 고기 먹을 거지. 네. 고기를 잠깐만. 구워. 고기를 굽고 고기를 입에 또 대면 안 돼. 알았지? 약속했어. 아, 강제로. 소진 언니. 고추 언니 거예요. 각오하세요. 혜리야. 경기는 연륜이야.
갑자기 일정에도 없는데 왜 내려온 거지? 바베큐 먹는 거 아니었어? 궁금하면 저 위에 한번 뜯어보자. 너무 높아. 우와 짱이다. 우와 미로 미로 있고 미로? 미로? 거시대기가 제주도에 온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. 아, 제주도에 뭐 온 이유? 우리 휴가 준다면서 또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? 이거 완전 힘든 거 아니야? 나타났네. 아, 나타났어. 진짜. 뛰어갔다 오세요 박민아 씨. 네. 네. 미로 공원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라. 다섯 장의 메시지를 찾아 단어를 완성하라. 단 주어진 시간은 30분? 지금 나 안해 나 안해. 그럼 몇 시야? 그럼 몇 시야 몇 시야? 편을 좀 나눠. 나 아 너 나 따라와. 지금 15분. 다음에. 어디 우리 여기, 여기? 가자. 우리 여기 가자. 아 이거 이건 30분 너무 불공평해. 그러니까. 그냥 여기 어디 어디. 그냥 가면 되는 거죠. 나 지금부터 켜면 되는 거죠? 아 이거 나 혼자 혼자 됐어. 메시지가 다섯 개 있다 그랬죠? 근데 걱정인 게 그게 눈에 잘 안 띄는 데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네. 네? 근데 내가 볼 때는 아까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요? 네? 어디야? 야, 너무 겉만 본 거 아니에요? 나무 같은 데도 있지 않았어요? 이렇게 기둥이나 있는데? 종이 찾으신 분! 종이 찾으신 분! 어! 여기 있다! 어? 찾았어요! 어, 어디? 어디? 어떻게 생겼나 좀 봐야겠다.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! 이러면 누가 알아! 아 뭔데? 벌써 3분이 나 나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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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야 뭐라 적혀 있어? 지 지 뭐야 이게? 아 일단 나가 나가 지 지가 뭐야? 오이지 오이지 시간이 없다 점점. 아 저렇게 높은 데 있구나. 완전 진짜 완전 아 찾았어요. 언니 찾았어. 찾았다 찾았다. 막! 막! 글쎄 2분 남았습니다. 뭐야 이게 막? 점점더 길을 잃고 있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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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라도 찾으면 좋을 텐데 어떡하지? 우리만 못 찾았대. 입구 이거 꾸준하시면 어디 찾아요? 꽝 아니게, 꽝 아니게. 가면 더 봐요, 1분 남았대. 촤에! 촤에? 봐봐, 두 개 모자라도 맞힐 수도 있어. 맞아. 촤에. 막. 막. 지막. 지막 촤에. 막장 촤에. 아니네. 다섯 장 메시지를 다 찾은다면 완성된 단어는 마지막 촬영이에요. 아 이게 마지막 촬영이라고요? 미로가? 네. 키라키라 끝난 거예요? 네 오늘이 키라키라 슬림 마지막 촬영지예요. 휴가라면서요. 진짜 마지막이에요? 그런 게 어딨어. 누구 맘대로. 근데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? 거짓말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 촬영이에요? 이제 우리 그러면 키라키라 이거 안 해요? 진짜로? 아 싫어! 진짜? 이동하겠습니다. 진짜로요? 아예 마지막 해요 그러면? 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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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단 유라 언니부터. 아... 야 조용히 먹어 조용히. 대박이다 진짜. 미나 왜 안 먹어 너? 예. 미나 그냥 쿨하게 청양고추랑 먹어. 아 네? 좋아 좋아 좋아. 야 찍어 어떡해? 맞아 맞아. 아 이거 먹어야지. 야 찍어 먹어야지. 나 한 장도 못 찍어 먹게. 맞아. 원래
밥이었어. 맞아. 방금 먹었는데? 완전 맛있죠? 마지막 박수. 하나, 둘, 셋. 우리 다섯 명이서 처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뭘 이렇게 찍은 게 이게 처음이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. 방 안에 집어넣고 그거 기억이. 네, 재밌었지. 술래 잡기도 하고 전자리. 올라가고 사람이 전자레인지 위에서 물 수도 있어요. 처음 알았어요, 저도. 붙었잖아요, 이렇게. 유라 언니랑 저랑은 11월에 데뷔를 했잖아요. 근데 거의 데뷔하면서부터 같이 했던 방송이라서. 걸스데이도 키라키라 슬림을 더 정성스럽게 찍었고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네, 여태까지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. 키라키라는 마지막이지만 아직 걸스데이는 시작이거든요. 계속 쭉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네, 걸스데이도 키라키라 슬림 사랑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걸스데이였습니다. 깨빠이시네요. 감사합니다를 해야죠, 언니.